19살 때예요. 19살 때에 다 착취해버려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건 지정 가격이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기초가 돼서 해녀 사건이 됐어요. 하도리 해녀들이 공동 작업하는 날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작업 규칙은 제주 해녀 공동체의 특성이자 강한 연대감을 말해줍니다. 여기 왜냐면 오늘 첫날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하도 막 말해가지고 하도 사고 나고 그래서 있으니까 좀 저 여기도 일산에서 해가지고 이제 회장님들 다섯 분이 이제 늑대가 다섯 분이 우리 사이에 조심하고 네. 이날 각국에서 온 국제 해조류 전문가들도 참관을 했는데요. 세계적으로 알려진 제주 해녀의 위상을 보여줍니다. And this is for European is something I've never seen before in my life. Not only help each other, but is maybe a bit a little bit of a dangerous work as well. So that if something happens, there is another person helping the other person. 드디어 작업이 시작되나 했지만 바다에 들지 않고 무언가를 기다립니다. 해산물 채취 금지 기간이 끝나고 물질 시작을 알리는 허체입니다. 아, 해녀 회장님이 결정합니까? 네, 모든 그 야, 탈촌. 바다의 해녀 회장. 바다 어디 있어? 완전히 차이. 모든 권한이 바다에 있어. 누구 하나 뒤처지거나 낙오되지 않도록 공평하게 주어지는 작업 시간. 힘겨운 삶 속에서도 더불어 살고자 했던 제주 해녀들의 강한 공동체 정신은 오랜 세월 뿌리 깊게 이어져 왔고 해녀 항일 투쟁의 든든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가혹했던 일제 식민치하. 1876년 개항 이후 본격적인 경제 침탈은 더욱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가장 낮은 하층민. 연약한 해녀들은 부당한 수탈과 착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의 업자들이나 그다음 이 해녀들을 출가물질 시키는데 가운데 역할을 했던 그 객주랄까, 그다음 선두, 뱃사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거강꾼들 이런 사람들이 가운데 끼어가지고 좀 이익을 가로채버리는 그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1920년대에 각종 그 언론에서는 보니까 대단히 그 해녀들의 처지를 비참하는 상황이다. 가련한 그런 해녀들이다.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일본인 제주도사가 해녀 조합장을 겸직한 상황. 처음 목적과 달리 변질된 해녀 조합은 어용화됐고 착취와 수탈은 가속화됐습니다. 그 비참함 속에서 해녀들의 불만은 커져만 갔습니다. 19살 때예요. 19살 때에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식민지 되고 우리 가격을 정 안 주고 하니까 투쟁이라지요. 일본 사람들하고. 예. 1월 7일 세화 5일장 시위는 제주 해녀 항일 운동의 도화선이었습니다. 마침 세화 장날인 7일 정오부터 300여 명이 해녀의 유일한 무게인 호미와 비창을 들고 어깨에는 양식 보자기를 메고 하도리에서부터 시위 행렬을 지어 세화 시장에 도착하였을 때 세화 주재소 경관대의 극력 저지도 듣지 않고 부근위에서 모여든 해녀들과 호응하여 1층 기세를 높여 장부로 온 수천의 군중을 에워싸고 10여인의 연사들이 번갈아가며 해녀 조합에 대한 모든 불평 불만을 토로하고 끝까지 승리할 것을 맹세하였다. 해녀들은 다시 시위 행렬로 면사무소에 의도하여 해녀조합 면지부장을 면회하고 면지부장의 책임으로 요구 조건을 해결하라 하였다. 결국 면지부장이 책임을 지고 교섭할 것을 승낙하자
오후 5시에 지휘대는 해산하였다. 1월 7일 날 강공칠 면장이 여러 가지 요구 조건을 자기가 들어서 그거를 일본인 도사에게 좀 해결하게끔 노력하겠다 약속을 했는데 뭐 며칠 지나도 전혀 아무런 그 회답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는 결국은 기만책에 불과하다 해서 하도리 해녀들 중심으로 해서 해녀회 그다음 농민회 여러 조직들 활용해서 그 일단 그 대규모 시위 투쟁을 벌이기로 결의를 했고 분개한 해녀들은 다음 장날인 1월 12일에 대규모 투쟁을 결의했고 마침 초도순 시중인 다쿠치 제주도사와 담판으로 요구를 관철시키려 했습니다. 이제 그냥 옥년이네 하고 누구네 하고 한 선생님 그 진정서를 드려야 하지 해서 그 먼저 지사 앞으로 간 기다림 그 사람네 오는 걸 봐야 하더니 기다리고 그 나머지긴 대루형 종달리 어디 그냥 막 할 것 없이 장날이니까 장이 간다고 해서 그냥 전부 온 것이 이제 이리 헌디 뭉쳤잖아. 경은은 이리서 만나면 걸어간 거라 그냥. 걔는 도지서 오는데 이제 막 형사들 누구들 막 그냥 그때 뒤에들 꽉 장 들어오잖아. 각 마을의 해녀 대표들은 투쟁의 의지를 다지고 요구의 수락을 주장하며 거센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등에는 양식을 메고 호미와 비창을 휘두르며 목숨을 건 항일 투쟁이었습니다. 결국 위협을 느낀 경찰과 제주도사는 굴복하고 해녀들의 요구 조건 해결을 약속했지만 오히려 대규모 단속과 체포가 시작됐습니다. 네, 다쿠치 도사 면담 이후에 잠잠했던 분위기가 갑자기 일본 이 경찰들이 급파되어가지고 구좌나 그 우도 지역에 그 여러 청년 운동가들이나 그다음 해녀 주역들을 검속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제는 배후 세력으로 청년 운동가들을 체포해 좌익 사상범의 혐의를 씌우며 항일 운동 조직의 일망타진을 꾀했습니다. 또한 해녀 투쟁의 선두에 있었던 해녀들도 옥고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제의 고문과 옥살이에도 굴복하지 않았던 당신들이 있어 지금의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사업을 모두 일심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을 오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악랄했던 일제 식민치하에서 부당한 착취와 수탈에 결연하게 일어났던 제주해녀. 제주해녀 항일운동은 생존권 투쟁을 넘는 빛나는 항일투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우리의 역사입니다.